박용근 토모큐브 대표가 2026년 손익분기점 초과가 목표라고 오늘 기업 공개 기자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. 박 대표는 증권신고서에 제출한 올해 매출 가이던스가 58억 원인데 이미 50억 원이 넘었다며 영업이익 손실폭은 빠르게 줄이고 있으며 목표한 실적은 무난히 초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또 이는 현재 사업하는 연구장비 판매 부문으로만 추정한 보수적인 수치라며 이번 4분기에 많은 기업들이 다음에 투자 결정을 계획할 텐데 일부 기업들은 올해 안에 수주 공시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3차원 비표지 세포 이미징 전문기업 토모큐브는 오는 28에서 29일 일반 청약을 거쳐 다음 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.